염소들이 이제 해가 지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염소장 옆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죠. 아, 다 자기 집 들어갈 시간들을 알아요. 염소가 자기 들어갈 시간 알고 염소장 앞에서 있네요. 다른 놈들 어디로 갔나 몰라요. 여기서 한세 마리가 놀고 있는데 어디, 새끼도 안 보이고 어디로 가버렸나. 숨어버렸어. 아까 어제 저녁에 옥수수 따다가 삶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난 예배 때 따가지고 갔는데 옥수수가 정말 잘 여물었어요. 그래서 좀더 따서 계속 이제는 옥수수를 따서 옥수수 따가지고 이제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통통한데 좀더 둘까요? 이것도 통통한데 쌀 때가 된것 같은데 좀더 둘까 봐요. 꽃술랐지만 깨들이 이제 충실하게 여물었어요. 깨밭이 옥수수도 여물어서 옥수수도 따고 쉬엄쉬엄 날마다 조금씩 따가야 돼요. 옥수수는 차근차근 익어가니까 쉬엄쉬엄 따서 조금씩 이렇게 밥에 넣어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버터에다가 볶아 먹기도 하고, 짐승 사료에도 같이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옥수수 이파리 딴 것은 이제 염소가 줘야 돼요. 저녁 삶기도 끝나면은, 아까 첫줄 중에서 익은 것만 따서, 껍질을 까서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줄, 이 줄이나 저기서 아까 저 안쪽 줄 따서 이렇게 아까 안쪽 줄에서 따서 이렇게 하는데 이건 염소장에 갖다 줘야 돼요. 첫 번째 줄 땄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쪽 줄 따야 돼. 그리고 이제 그다음 저쪽 줄에 옥수수. 또, 그 다음에, 이제, 텃밭에, 고추밭에 옥수수는 우리 집 텃밭 옆에 있고. 아, 바빠요.